자, 여기 저는 여기서 저건 좀 도와줘야겠다. 원래는 6.17 발표 자체 처리하기를 원하는데 6.17 쪽에서 다시 여기로 모일 것 같은데 일단은 형님 좀 물건 옮기는 거 도와주고 여기서 좀 기다리기로 하겠습니다. 아예 3법 취소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취소합니다. 아, 일산 주경님 너무 고생하시네.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뒤에 사람 더 많았어. 이거 한번 보세요. 네? 네, 하면 되겠지, 집이라고. 네? 하면 되겠지, 집이라고. 네, 이제 차 출발하면 행진하겠습니다. 되겠지? 하면 되겠지. 하면? 네. 하면 된다? 하면 되겠지, 집. 하면 되겠지, 기다려. 하면 되겠지. 네, 된다가 아니라. 연신. 그 방송 보면? 네, 그 방송 보시면 나와요. 네, 가겠습니다. 네. 사람 진짜 많아요. 한번 보세요. 진짜 엄청 많아요. 지금 더 많아졌어요. 아까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보세요. 행렬을 보세요. 언제 끝나는지. 엄청나요. 진짜. 와, 서초역 집회만큼 집회보다 더 나왔어요, 지금. 아니, 저 아까 3시 나왔는데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엄청 많네. 엄청 많아요. 지금 더 나왔어요. 더 나왔어요. 아까보다. 처음 왔을 때보다. 나 뒤에 저렇게 많은지 몰랐어. 보세요. 엄청나요. 이거 다음에 집회하면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사람 많아지겠어. 8.15하고 네. 13. 네. 작년에 개천절 때 네. 난리 났잖아. 8월 15일 날 진짜 엄청 모일 것 같은데. 진짜 장난 아니야. 나 이렇게 많이 모은 줄 몰랐네. 그 다음 집회는 언제? 예? 그 다음 집회요? 네. 또 하겠죠, 토요일 날. 그걸로 정확히 공지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집회 신고를 여기로 계속 해놨으면 여기로 될 때 카페 들어오시면은 공지가 몇 번 되니까. 6.17 대책 그 집회 카페. 그 카페를 예. 들어가면 예. 그 매번 그 언론에 나오는 보도되는 카페가 그 카페예요. 지금 만 명 모여있어요. 카페 지금 하면 된다?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 하면 되겠지. 거기도 예. 하면 된다. 가입을 해야 되나? 예. 와, 어마어마하게 사람 많네. 진짜.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 이 정권이 가는 방향을 정확히 포착해갖고 그걸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돼. 공산당이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집값을 잡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집을 뺏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예. 다 뺏겠다는 얘기. 다 너희들 재산을 우리가 다 통제해서 그걸 다 세금으로 걷어가겠다 이 얘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뺏냐? 그 절철 얘기죠. 토지 공개념이죠. 그걸 떠나서 만약에 네. 세금을 왕창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지방채가 국세자 크게. 예.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국세나 지방채를 못 내면은 전국매로 넘어가는 거지. 맞아요. 전국매. 지금 찍소를 가지고 이게 털리는 거 합법적으로 뺏기는 거 이거. 지금 이 주택이요. 그거를 절차대로 딱 방송을 해주라고. 예. 지금 이 주택 잔금 대출이 안 돼서 그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집들이 조선족들이 사가게 돼 있어요.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그거예요 목적이. 지금 그리고 지금 뭐 그린벨트 뭐 재건축 재개발하네. 그럼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다 안 되니까 지금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게 우리나라 전체가 가구로 맞으면 156만 가구야. 사람으로 말하면 한 52만 명 돼. 그 156만 가구, 이게 52만 명이 한두 채씩 가지고 있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서울에만 52만 가구야. 52만 가구를 일시에 풀면은 이건 금방 해결되거든. 양도소득세 풀어주면 무슨 뭐 씨발 그런 빌드 풀어갖고 네. 어찌고 저쩌고 이거 한참 걸리거든 막. 양도소득세 3년 5년 걸려. 그러니까 이거는 집값 잡을 목적이 아니라니까. 예. 뉴딜 정책에 돈을 쓰기 위해서 그걸 모으려고 그래 지금. 어?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민들 재산을.
그 이게 얼마나 지금 아웅하냐고. 어? 야, 내년까지 그 그리고 개념 나올 때 다 털털 털려고 그러죠.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은 지금 집이 없거나 세를 살거나 또는 집 한 채인 사람들 지금 나는 해당이 없다? 다리 쭉 뻗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네. 전세제도는 말살 정책으로 들어갔다고. 국민이 뭐 받아가 세금도 안 내고 없어.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 모든 사람 국민을 보는 게 아니고 저놈은 얼마짜리 저놈은 얼마짜리 세금으로 다 보는 거야. 어, 국민연금 받아 어? 세금도 안 내고 없다니까. 우리 사람이 아니야. 저는 얼마짜리? 이놈은 얼마짜리? 아, 저 강남 사람은 얼마짜리? 딱 세금 이 돈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전세는 전세 사는 사람은 강남에 10억이든 강북에 1억이든 2억이든 국가에서 봤을 때 전세 사는 사람도 100개 묻게. 왜? 세금이 안 거치는 거라. 아무 뭐 강남에 10억 10억 전세 사는 사람도 집 살 수 있거든. 안 사. 왜? 그놈들은 이미 매수를 앞을 내다보는데 하나도 안 거치는 거야. 그래서 전세 제도를 마설하려고 그러는데 6.17 대책에서 뭐냐. 과거 정부 같은 경우는 전세 사람들이 전세값이 올라가면 전세 대출을 해줬잖아요. 다 막아버렸잖아. 왜 안 해주겠어요? 지금 전세 올라간다고 난리인데 전세 대출을 안 해주는 거야. 니네들 다세대든 빌라든 싸구리라도 빨리 살아 이거야. 어? 누구 전세 있다 절대 보호 안 해, 이 정권은. 아, 진짜라니까? 한 달 후에 그게 나타나. 그래서 이 다시 이전에 다 가고 어? 이런 거 좀 처리하면 빨리 살아 이거야. 그럼 뭐야, 소유자가 되잖아. 그래서 니네도 마찬가지로 니네도 이제 그동안에 세 살면서 거저 인생을 살았으니까 단 2-3만 원 내라 이거야. 지금 정치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맞아요. 진짜예요. 이게 전세 우리나라 없어져요. 예, 맞아요. 공산당이 지금 전세대 지방이고 서울이고 전세가 지금 없다고 난리인데 전세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잖아. 왜? 그 정책은 폐기 처분하려고 그래. 야, 우리나라에만 10원 이상의 전세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정권 들어올 때마다 골치 아픈 거야. 아, 10원 뭐 한 가지만 해야지 말이야. 전세 대책. 주택가가 오르는 대책. 골치 아파, 이게 정치권. 그리고 얘네들이, 나도 586인데, 야, 80년대 말이야. 학교 하면, 아, 이거 깨기 시작했거든. 보도블라. 이게 지금 돌로이라서 옛날에 그냥 이게 부럽고 찍듯이 보도블 깔았는데, 이거 깨는 거야. 저기서 오거든. 나는 엄청난 게 사람이 끝나질 않아요. 야, 저기 뒤까지. 와, 작년 그 10월 3일 날 광화문에 한 1000만? 200만 정도. 200만에서 한 300만. 네. 이게 뭐였나? 어마어마했거든. 네.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어. 10월 3일이든 8월. 지금 시발 다들 막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못 나오고 열이 받쳐 있는데. 지금 열 받아서 지금 이거 코로나로 열 받아요. 이 뉴스 한 조각에 나온 사람들 봐요.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국민이 아니고 세금 덩어리입니다. 세금 덩어리. 국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그거야. 여러분 세금 얼마짜리? 이딴 식으로 국가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어마어마하게. 이런 개 같은 정책을 하는 거야. 어? 근세제도는 진짜 말라버려. 어마어마하죠 사람들. 장난 아니에요. 60, 70억은 돈이래야 일해야 된다니까 세금 내려면. 계속 있어요, 계속. 그리고 말이야, 내려갈 때는 조심해야 돼. 내려갈 시기가 이거 왔잖아. 뭘 하겠다는 거야. 진짜 이제 민중 봉기 일어나겠는데, 이거? 자기 전부 다 예? 어마어마해요. 장난이 아닙니다. 다음번 집회하면, 진짜, 오늘 진짜 때로 나오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깐, 카페에서 1인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자꾸 회원을 제가 가입을 해서 시키게 된다. 예. 어마어마해요. 6.17 그 부동산 대세 카페를 굴러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저 운영비 회비도 조금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회 시위할 때마다 조금씩 벗고 있어요. 예, 현장에서? 아니요. 이제 계좌로 받고, 뭐 이제 티켓 만들고, 현수막 인쇄하고, 뭐 이런 무대 만들고, 앰프하고, 뭐. 그 네이버 뉴스 같은 데도 장사하고 정확히 공부를 좀 공지를 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도 잘 몰라가지고 을지로에서 한다고 나는 을지로 이거 뺑도로가 헤매다 보니까. 그러면 청와대 앞으로 생기는 거예요. 8월 15일 날은 그렇게 해야죠. 8월 15일 날? 8월 15일 날은 국민이 다 같이 청와대로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걸려있어요. 8월 15일 날 나오는 세력들이 부정선거 관련된 심의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 저기 이 부동산에 빡친 사람들이 나오고 청년들도 나오고 지금 온 군데군데 안 썩은 데가 없으니까
그 비정규직 관련된 문제 아시죠? 인천 그렇죠. 그거 사태 관련된 사람들도 나와. 다 나와요. 근데 참 어디 저 광화문에 해야 되겠네. 광화문에 다 나오겠지. 광화문도 허가를 해주는 거야. 모르겠어. 그 뭐 포스가 나오고 있는데 나 나올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씩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